전남 성과에 속하는 외떡잎 식물의 여러 해살이 뿌린 바나는 우리나라 각처에 햇볕이 잘 드는 밭이나 들에서 자생하는 풀로 눈여겨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나는 끼무릇, 소천남성, 벚바나라고 부르기도 하며 길이가 30cm 정도이며 알뿌리에서 한 개 내지 두 개의 잎이 자라고 잎자루 길이는 10에서 20cm이고 잎은 세 개의 작은 잎으로 된 겸잎입니다. 바나의 작은 잎은 털이 없고 모양이 달걀 모양이며 꽃줄기는 높이 20cm에서 40cm이고 녹색이며 길이가 6에서 7cm로 겉에 털이 없으나 안쪽에는 털이 있습니다. 꽃은 6월에 피고 암꽃은 밑에, 숫꽃은 위에 달리며 끝이 길게 자랍니다. 꽃은 노란색을 띤 흰색이고 열매는 녹색 장과입니다. 바나는 여름에 반쯤이 되면 잎이 말라 없어지는 하고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바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바나는 다른 전남성 종류처럼 괴경이 있으며 5월에서 6월에 코브라 같은 혓바닥처럼 꽃줄기가 올라와 꽃을 피웁니다. 바나는 땅 속에 지름 1cm가량의 덩이 줄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바나라 부르며 이 덩이 부분을 약재로 이용합니다. 바나는 여름에 채취해야 약성이 가장 좋습니다. 바나는 한방에서 인삼, 생강, 대추처럼 효과가 좋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재이지만 독성이 있어 일반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나를 사용하려면 독성을 제거하고 사용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나는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성이 있으며 점액질, 알카로이드, 피토스테린, 정유, 타닌, 지방산, 에스테르, 에페드린, 콜란, 알기닌, 글루타민산, 렉틴 등의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바나의 알뿌리는 독성이 있어 법제하여 사용하며 민간에서는 이뇨작용, 타액 분비 촉진 작용,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 급성 및 만성 위염, 신경성 구토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나는 한방에서 법제를 해서 사용하는데 비경, 위경, 폐경에 주로 사용하며 거담진해 등의 호흡기 질환과 심장 억제, 이뇨작용, 어지러움증 개선, 급성 위염, 신경성 구토, 가래 개선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재입니다. 본초 강목의 바나는 명치 부위가 팽팽하여 아플 때, 가슴이 답답하여 기침하는 증상,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캄캄한 증상, 인후가 붓고 아픈 증상, 장명을 치료하고 땀을 그치게 하는데 사용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의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호흡기와 순환계 질환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효능입니다. 바나는 습담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다스리는 약재로 감기로 인한 기침과 가래를 삭혀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농 본초경에 바나는 상한으로 생긴 한혈과 심화가 단단한 것을 치료하고 기를 내리며 목구멍이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는 피토스테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진해작용에 도움을 주어 가래를 배출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 거담작용이 있어 호흡 중추를 진정하며 기관지 경련을 제거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바나는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기침과 가래가 심하고 호흡마저 어려울 때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바나는 기침을 치료하는 약재이지만 음액이 부족해
마른 기침을 하는 분들과 기침을 할때 피가 나오는 분들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관 내의 비생리적 체액을 제거해 주는 데 도움을 주는 반하는 토한 것을 가라앉히고 속이 안 좋아서 답답한 증상을 개선시켜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반하는 소화기 계통의 습기와 비생리적 체액을 제거해 주므로 비위장의 기능을 강하게 해주어 음식을 잘 먹게 해주고 위장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하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우리 몸속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성분으로 유독 성분인 알카로이드를 체외로 배출시켜 해독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반하는 세균 같은 나쁜 균체의 침투에 병원균을 죽게 만들어주고 살균 작용을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반하는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따뜻한 분들보다는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반하는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드러기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섭취를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하는 독성이 있어 임산부와 몸이 허약하신 분, 그리고 구토 중이거나 결핵에 의한 기침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하는 모든 혈증의 질환이 있을 때, 허약할 때, 당뇨병과 비슷한 소갈증이 있을 때, 목구멍이 마르면서 아플 때, 입이 마를 때, 장이 말라 대변 보기가 힘들 때, 땀이 많이 흘릴 때는 섭취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하는 독성이 있어 혀와 구강점액을 손상시키거나 궤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법제하는 방법은 반하를 생강즙에 담근 후 살짝 쪄서 사용하거나 백반즙에 끓여 독성을 제거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독성이 있는 반하는 오랫동안 다리게 되면 독성이 거의 사라지게 되니 장시간 다려 사용하면 독성이 중화됩니다. 반하는 7월에서 9월 알뿌리를 캐서 식염수에 2일 정도 담가둔 후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이 씻어서 하루 정도 물에 담그면 쓴맛이 제거됩니다. 물기를 뺀 반하를 잘게 썬 다음 햇볕에 충분히 말리거나 불에 쬐어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반하는 3에서 5g을 물 1리터에 달여서 하루 2회, 2일간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반하는 독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면 생강 끓인 물을 드시면 해독이 되고 감초 달인 물을 드시면 반하의 독성이 중화됩니다.